아이템 획득. 배지의 대화랴. 해적단을 제한시간에 따라서 앞뜨리기. 헐, 쟤 왜 거꾸로 다. 제한 시간 안에 모두 앞지름? 모두 앞지르는 거 좀 어려운데? 이거 절벽이다, 저.
코너를 돌때 스피드를 안 줄이다니. 무너지는 금광. 체크포인트를 제시하여 주고. 아, 또 속도주 지키는 거 아니야? 힘들게. 치사하게 올라갈 때 그걸 속도를 맞추냐. 처음에 여기는 어이? 뭐야? 여기는 왜? 갑자기 브릿지 많았어. 에휴, 이렇게 뚝뚝 끊긴다니까. 아, 이래서 CPU가 딸려. CPU 딸릴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정의를 부딪혀야 된다는 거지. 정의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워져. 와, 저런 버그가 나왔네. 시작부터 저기가 힘들어. 꼭 이런 미션 진짜 빡치죠. 엑셀을 놓으면 못 가는구나. 저 자리가 제일 어려워. 아, 이거 화면 뚝뚝 끊기는 거 불안해. 진짜.
왜 또 부딪히냐고 여기서. 5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그것도 따돌리네. 뽀글뽀글 누가 보냐? 50m 전방에 출구입니다. 헐. 이거 겁나 어렵다. 포레스트 아찔한 나오네. 나 이거 잘 안 해보는데. 3인이 맞춘 거래 안 해?
충돌 안 했다. 한 번만 더 해야겠다. 촉촉하게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 축구를 켜야 될 것 같네요. 아이템이나 보상 받으러 갈게요. 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종료 눌렀는데 아, 이렇게 해야지 종료가 눌러지는구나. 네, 그렇구요. 예, 오늘 자, 여기서 다시 보기 그 들어와 다시 놓고 할까? 그러면요 여기서 좀 들어와 그 다시 놓고 하고 그 뭐냐 그 맨시티 경기 그 축구 틀도록 할게요. 네, 스윙클님 고마워요. 그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열어야 되잖아. 축구를 열어야 돼서 들어와 일기 모집. 윈도우 캡처. 한 번은 더 해보고 한 2분 30초대로 끊으면 그냥 저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안녕하세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라고 해요. 네,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역사 교육 방송 아니면 기타 시사 교양 방송 등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BJ 외에 또 다른 직업으로 이제 야구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스포츠 BJ 육성 프로젝트 드루아를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도 작년 가을부터 이제 다이렉트 송 스포츠 방송을 조금씩 진행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장비가 좀 열악해서 많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이렉트 송출 덕분에 TV 수신을 하지 않고도 스포츠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 시즌이 되니까 저도 이제 그 야구 방송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영상 편집도 하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 VOD 편집 이런 거에 노하우 좀더 제가 주변에 저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뭔가 배울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드루아에서 그 1기 멤버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을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야구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특정 팀만 응원하면서 본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경기를 중계해보고 싶어요. 뭐 어떤 날에는 뭐 기아 타이거즈 경기, 어떤 날은 두산 베어스 경기, 뭐 어떤 날은 이제 뭐 양현종 선수와 김광현 선수의 뭐 매치업이라든지 좀 다양한 경기를 중계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때로는 중립적인 관점,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뭐 선수들의 특정한 기록이라든지 이 기록을 분석하는 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기가 진행되면서 기자는 어떤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 기자가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각종 생각, 각종 감정 등을 이 방송을 통해서 다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팀을 편파 방송하는 그 이제 팬으로서의 그 편파 BJ와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다 재밌는 야구 방송을 진행해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또 드루아에서 다른 BJ들하고 또 많은 교류도 하고 또그 BJ들하고도 또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드루아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딱 3분 끊었어. 자를 필요 없어. 됐어. 저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좀더 차별화된 VOD를 네, 편집해서 올리고 싶다는 거. 네. 그래서 네, 방송 중에 그냥 짧게 해서 올렸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저 다시 보기 나눌게요.